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임동서입니다. 8월 20일 월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간밤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도 비가 엄청 많이 내려가지고 출근길도 많이 막히고 그랬는데 요즘 들어서 갑자기 막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비 피해도 많이 있고 특히나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께서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들도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관리 그리고 특히 건강관리에 각별한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이 건강해야지 주식투자를 통해서도 돈을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 신경 쓰시고요. 자,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B 채널 위원 그리고 KT 올레 IPTV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마감한 코스피 지수 외국인과 프로그램의 매수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럽 리스크 완화 등으로 해외 증시가 전반적인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등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IT 대형주들이 큰 폭의 약세를 보이면서 조금 아쉽게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토요일 새벽 뉴욕 증시가 경제 지표의 호조에 힘입어서 일까요?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고르게 상승 마감했다는 소식도 들려와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1950선까지 단숨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놓고 볼 때 이 정도 높이는 좀 부담스럽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투자자분들도 분명히 있는 만큼 좀 한치 앞을 예측하기는 좀 쉽지 않은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이 9일 연속 순매수세 기록하고 있긴 합니다만 프로그램 차익 거래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잘 인지하셔서 향후 투자 전략을 성공적으로 잘 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코너들입니다. 네, 이드코의 3% 공략주에서는 장 초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고요. 자세한 투자 전략을 듣습니다. 여의도 리포트, 동양증권 골드센터, 목동정 고윤기 대리와 함께 현재 장세와 연초 강세장의 유사점 또 차이점은 어떤 것인지 짚습니다. 업종 스캐닝에서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낱낱이 살피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네, 본격적으로 일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드코의 3% 공략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국내 전일장과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이 어땠는지 상세히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지난주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3개월 만에 1950선을 회복했습니다. 지난달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유로존을 위해서라면 어떤 조치라도 취하겠다는 말을 한 이후에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꺼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1950선에서는 움직임이 약간 주춤한 상황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0.58포인트 하락한 1946포인트로 장을 마쳤는데요. 특히 외국인들의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삼성전자가 4% 가까이 급락한 것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가 유로존의 위기가 해결될 것이라는 예상으로 상승 마감을 했지만 이날 국내 증시에 끼친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코스피가 이제는 한 발 물러나 숨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업종별로 보면 역시 삼성전자의 영향으로 전기전자 업종이 크게 내렸습니다. 운수창고, 음식료품, 제조업 등이 1% 내외로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경기 민감주인 현대중공업이 3% 넘게 급등했고 DTI 규제 완화 소식에 건설주들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김승현 하나그룹의 회장의 판결 충격으로 급락했던 하나는 1.3% 오르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대형주들의 조정이 나타나면서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0.4% 상승한 487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테마주로는 대하TI를 대장으로 철도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고요. 바이오 관련주들도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 종목입니다. 현대글로비스, 기아차, 현대차, LG화학, LG 디스플레이 등이 있고요.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 종목입니다. 성광밴드, 게임빌, 메디톡스, 시젠, SBS 컨텐츠 허브 등이 있습니다. 코스피 기관 순매수 종목입니다. 현대글로비스, 코덱스 인버스, NHN, LG화학, 무학 등이 있고요. 코스닥 기관 순매수 종목입니다. 성우하이텍, CJO 쇼핑, SM, 다음, 이녹스 등이 있습니다. 뉴욕 증시로 넘어가 보면요. 미국 소비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오름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일보다 25포인트 오른 13,27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지만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 등이 주요 지수들 간의 주간 단위로 5주 이상 오름세를 이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날 증시는 미국 경제지표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8월 소비자 신뢰지수 예비치가 5월 1일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7월 경기 선행지수도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애플 효과도 있었는데요.
아이패드의 초소형 버전인 아이패드 미니가 생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도 유럽 재정위기 해결에 낙관적인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자 지난주 금요일 날도 종목을 주셨는데요. 그 종목에 대해서 AS 부탁드립니다. 예, 그 저번 주에는 S맥을 추천드렸는데요. 일단 시초가 공략 후에 바로 3% 정도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120선의 단기 저항을 받으면서 종가는 약보합에 맞췄는데요. 12,100원 정도의 상승 흐름이 재차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들고 계신 분들은 시장 흐름을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장 관심 종목은요? 예,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SH에너지 화학입니다.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셀가스 개발과 관련한 수혜주로 꼽히는 종목인데요. 셀가스라고 한다면 값이 싸고 매장량이 많아서 미래 에너지 혁명을 이끌 차세대 에너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셀가스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매장량을 갖고 있고 기술력에서도 상당히 앞서고 있는데요. 미국이 바로 이 셀가스 생산량을 늘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LNG를 포함한 전 세계 에너지 수급에 상당히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난 7월 우리나라 지식경제재무부가 민간협동 한국형 셀가스 개발사업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죠. 얼마 전에는 한국석유공사가 미국에서 직접 셀가스 탐사와 개발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SH화학도 이 가운데 하나인데요. SH화학은 합성수지인 EPS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업체인데 미국의 자회사인 SHUSA를 통해서 미국에서 셀가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를 반영하면서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아직 추세가 살아있으면서 거래량도 충분한 모습이고 시장이 셀가스라는 테마와 주목을 하고 있고 점점 더 알려져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네, 자 요즘 가장 이제 관심 있는 그런 분야에 속한 기업인데요. 자 목표가 손절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이 목표가는 3% 정도로 정했고요. 손절가는 1200원 정도로 잡고 공략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H에너지 화학 요즘 셀가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또 우리 이드코 전문가께서 3% 공략주로 추천을 하셨네요. 여러분께서 관심 갖고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동시효과 상황 아직 장 개장할 때까지 2분여 정도 남았는데요. 어떠한지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네, 지금 장 상황을 보니까요. 양시장이 모두 흐름이 뭐 굉장히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약간 실시간으로 지금 움직이는 것들이 지금 잠깐 좀 멈춰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동시효과 상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1.62%로 소폭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대형 IT주들이 조금 소폭 좀 움직임이 좋지 않았는데요. 오늘도 그런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현대차가 0.61, 그리고 포스코가 0.52, 기아차가 0.52% 등등 자동차 그리고 철강 관련 업종들의 움직임이 오늘 소폭 상승으로 시작을 할 때 보입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등등 정유화학 업종들의 움직임도 좋고요. 자, 그 밖에 SK하이닉스 역시 삼성전자와 움직임이 비슷합니다. 자, KB금융이라든가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등등 오늘 금융주들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LG전자 역시 SK텔레콤과 함께 IT통신 등등 오늘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KT만이 0.15% 상승하고 있고요. 자, 코스닥 쪽으로 가보니까요. 셀트리온이 -0.17%로 소폭 하락, 안내도 역시 -0.41%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의 흐름을 보이면서 코스닥 역시 오늘 상승의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파라데스, SM, 젠벡스, 포스코, ICT, 그리고 인터플렉스 등등 업종과 종목에 관계없이 골고루 오늘 좀 온기가 보이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 증시가 상당히 좀 숨가쁘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다지 큰 호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업들의 실적이 머닝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실적들이 눈에 띄는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수급적인 면에서 좀 힘을 받아서일지 또 투심도 좋아졌다라기보다는 불안감이 좀 줄어들면서 부정적인 면이 많이 해소됐다라는 점에서 중립적인 성향으로 올라서면서 우리 증시가 1950선까지 올라섰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감 갖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장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장에 대한 분석과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우진 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골든 이글 투자 자문의 정태근 팀장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양 시장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이성규 팀장님. 네. 현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0.07%대의 강보합권으로 좀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약간 소폭의 하락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반등세로 좀 돌아서려는 모습이고요. 일단 오늘장에 좀 긍정적인 그 모습들을 보이는 것은 일단 독일의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가 약간은 좀 양보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는 뜻에서 지난 미국장도 0.19%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 옆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일단은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승폭은 그렇게 좀 강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삼성전자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장에서도 지금 현재 장에서도 약 2.4%대, 2.5%대 갭으로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애플이 아무래도 미니 아이패드라는 그런 부분들에 약간 기대감들이 많이 존재하고 그리고 아이폰5라는 그런 부분들이 역시나 기대감들이 존재해서 경쟁업체로서 역시나 그런 주가 부분이 급폭으로 좀 내려오고 있다는 거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 출발과 다르게 현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0.16%대의 하락으로 좀 이렇게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시청 상위주들은 대부분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오히려 그 삼성전자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저평가 종목들로 좀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일단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장 상승 종목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지수 자체는 0.25%대 하락을 좀 키우고 있는 모습이지만 상승 종목수가 337종목에 달하고 있고요. 하락 종목수는 179종목에 달하는 만큼 상승 종목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수와는 조금 왜곡된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는 점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형주들의 낙폭이 가장 큽니다. 0.4%대로 그 지수 대비선 언더퍼포먼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부분도 역시나 삼성전자의 그 영향이 좀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뒤를 보게 되면 중형주, 소형주 같은 경우는 0.17%대, 0.26%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대형주도 물론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여기도 역시나 상승 종목이 많다라는 거에서 그렇게 시장이 부진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장에서 일단은 그 상승 업종 상위를 좀 보도록 하면 일단은 운수창고 업종이 0.4%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종이목재 업종이 0.4%대로 둘 다 강보합권에서 좀 머물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보게 되면 화학이라든지 음식료 그리고 운수장비 업종이 각각 0.3%대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상당히 증시 대비해서는 긍정적인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증권과 금융 같은 경우도 역시나 0.2%대, 0.1%대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역시나 긍정적인 모습들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반대로 좀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을 보게 되면 역시나 그 전기전자 업종들이 가장 부진합니다. 1.8%대의 역시나 하락세로 출발 강하게 좀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동안 좀 강했었던 통신업이 0.6%대 오늘 조정 장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뒤에서 기계업종이 0.3%대 하락세 그리고 비금속 광물이 0.02%대 약보합권으로 좀 출발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깐 또 수급 동향 살펴보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좀 코스피 시장에서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433억 원의 순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개인들과 기관 같은 경우는 274억 원 그리고 178억 원의 순매수세를 보이면서 기관이 오늘 장에서는 그래도 좀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오랜만에 개인들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 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가운데 역시나 그 운수장비 업종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22억 원의 순매수세고요. 그 여타 업종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하게 매수세는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 기관 같은 경우는 일단 업종 중에서는 급락하고 있는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약 78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오늘장 약간 외국인과 기관들은 매수 동향이 좀 틀리다라는 거 좀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출발 상황 정태근 팀장께서 수고하십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 조금 코스피보다 출발 상황이 좀 괜찮은 편이라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 지난주 금요일 조정을 이어받게 되면서 약박권 출발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53% 489.85포인트에 출발을 했습니다. 상승 출발하고 난 뒤에 조금 490포인트였던 그 단기적인 어떤 저항이 좀 작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최근 어떤 코스닥 추세 같은 경우는 495포인트, 뭐 500포인트 정도 고점까지 했던 추세는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 시장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게 된다면 대한시장으로서
코스닥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오늘의 하루 흐름을 보기보다는 최근에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도 코스닥 상세, 코스닥의 어떤 추세가 상당히 괜찮았었는데요. 최근에 또 외국인 쪽 그리고 기관 쪽에서 번갈아서 매수를 하게 되면서 상당히 그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도 마찬가지로 기관들이 228억 정도 매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 쪽에서 기관들 쪽보다는 개인들이 현재 매수에 나서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들 같은 경우 17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현재 17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아침에 어떤 수급 특징이라고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어떻게 출발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다음 서울 반도체 안내가 같은 경우 현재 약보합권 이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마이너스 0.5%, 그리고 다음이 마이너스 0.09%, 서울 반도체가 마이너스 0.9%, 안내이 마이너스 1.07%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파다스가 0.38%, CJ오쇼핑 0.92%, SM이 0.4%, 동서가 0.15%, SK브로드밴드가 0.33%, 그리고 위메이드가 0.2% 정도, 그리고 젠백스가 1.87%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양쪽 시장의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지금 지수대를 보니까요, 종합지수가 5.5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1940선대로 오늘 좀 밀려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 밖에 코스닥은 조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6포인트가 상승하면서 488포인트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건설업종의 움직임이 좀 상대적으로 현대건설, 현대산업, 대림산업 등등 1%까지는 못 미치지만 전반적으로 온기가 비친다라는 점에서 전체적인 시장의 움직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좋은 모습이라는 게 살짝 눈에 띄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증권가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증권시장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리포트를 살펴보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 아나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1950을 단숨에 회복한 이후에 앞으로 한치 앞도 예상하기 어려운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각 증권사들은 현재 시장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증권사 리포트로 확인합니다. 먼저 우리투자증권입니다. 2003년과 비교해 현재 시장 전망합니다. 현대증권은 외국인 매수 지속되면서 지수는 우상향 스타일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대투증권은 지난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지지 발언에도 불구하고 잔존한 글로벌 정책 공조 우려감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어서 신한금융투자는 체력 비축, 증시 감속 조건들을 점검하고요. 마지막으로 동양증권은 연초 강세장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투자증권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는 미국 경제가 다소 개선되는 과정에 있지만 중국 경제의 회복세 전환이 지연되면서 전반적으로 강한 활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유사 시기인 2003년부터 2004년을 살펴보면 당시 국내 주가 및 자금 흐름은 대체로 양호했습니다.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임에도 시장의 초점은 미국 중심의 경기 모멘텀에 맞춰지며 81.6% 상승했는데요. 현재 국내 증시도 유럽발 금융위기가 재확산되지 않는 한 현재 흐름이 바뀌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어닝 모멘텀이 2003년과의 차이점인 만큼 향후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 이익 모멘텀의 호전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다음은 현대증권입니다. 외국인의 매수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스 긴축 프로그램 연장 기대가 유효하고 미국 주택 관련 지표가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는 G2의 흐름에도 주목하면서 다우지수와 상해지수의 방향성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주도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업종별 고른 상승과 함께 안정적인 지수 흐름을 예상했는데요. 따라서 시장 대응에 있어서 업종 대표주에 대한 보유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하나대투증권입니다. 지난주 독일 총리가 유로존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단비가 됐습니다. 하지만 랠리의 2탄이 점화되기에는 아직 2% 부족한 상황인데요. 다음 달 초까지 근본적인 대책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실망감이 더 커질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직 시장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아니지만 낮아져가는 밸류에이션 매력과 단기적 기술적 부담을 그리고 기대감 무산 가능성에 대한 압박 가능성 등으로 조정 국면의 연장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속해서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위험 프리미엄 정상화에서 비롯한 안도랠리 이후 단기적인 모멘텀 공백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주에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 당국들의 노력이 현실적인지 따져보는 심리가 강할 것으로 봤는데요. 먼저 그리스의 긴축 연장 협상은 단기간에 타결될 가능성이 낮고
7월 말 이후 증시 회복을 이끈 스페인 국채 금리, 유로화 가치도 기술적 저항 국면에 돌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추격 매매는 자제하고 조정 시 매수 관점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마지막 동영증권 리포트 내용은 골드센터 목동지점 고윤기 대리 통해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연초 강세장과 비교했을 때 현재 국내 증시 전망 어떻게 판단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은 그 몇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해서 연초 강세장과 비교를 통해 국내 증시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어느 정도 될지 한번 판단해 볼까 합니다. 먼저 이익과 밸류에이션 관점인데요. 양 구간 모두 기업 이익 개선이 뚜렷하지 못한 가운데 이번의 경우가 연초보다는 이익 전망치 변화가 부정적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MSCI 코리아 12개월 예상 PER이 연초 강세장의 출발 시점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은 가격 메리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매크로 관점인데요. 연초에는 미국 경기 서프라이 지수가 이미 고점을 형성한 뒤에 G10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후행해서 회복세를 시연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과 G10 모두 최악의 수준을 벗어나 연초와 마찬가지로 지금 회복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 번째로는 리스크 측면인데요. 연초와 마찬가지로 안전자산인 달러화는 약세, 그리고 기피자산인 유로화는 강세를 띠고 있는데 특히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가 연초 대비 훨씬 낮은 수준까지 하락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글로벌 리스크는 한층 더 완화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 펀드 플로우와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이번 강세장에서는 해외 및 국내 펀드 플로우가 모두 순 유입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연초보다 높은 강도로 순 매수에 나서고 있고 국내 기관은 연초와는 달리 1조 원의 순 매수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기 매물화된 가능성이 높은 프로그램 물량은 연초와 지금 비슷한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래 지표를 보게 되면요. 거래대금 및 거래량은 연초보다 코스피 상승을 뒷받침해주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거래 지표의 확대 여부가 향후 코스피의 상승 속도를 결정 지을 전망입니다. 이상의 말씀드린 다섯 가지 사항을 종합을 해볼 때 몇몇 지표들이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 재반 여건이 연초 강세장보다는 양호하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지난주에 이어서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과 함께 중요한 분기점에 도달한 데 따른 대기 물량을 해소하는 과정을 거칠 전망으로 보고 있고요.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가운데 미국 경제지표, 기존 및 신규 주택 매매, 그리고 주택 가격, 내구재 주문 등의 여러 가지 주요 변수가 작용할 전망입니다. 3분기 예상 실적 기준으로 턴 어라운드가 예상되는 대표 업종으로는 기계 업종, 항공, 제지, 전자부품, 디스플레이, 철강, 생명보험 업종들이 유망해 보이고요. 이번 주 코스피 밴드는 1910포인트에서 1960포인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병권 샘플러스 전문위원을 또 만나봐야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흐름에 대한 진단부터 들려주십시오. 예, 시장이 이제 그 주가가 상승이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종합주가지수가 저점을 찍고 올라오기 시작한 게 7월 26일 날 정도니까 보통 요즘 같은 시장이 이제 강한 흐름을 안 가지기 때문에 한 달 텀 정도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상태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한 달 정도 오름세를 타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또 다시 내리는 구간을 가지게 되는데 지금 실제로 시장이 7월 26일 날부터 반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20일인 걸 감안하면은 이제 시장이 서서히 좀 옆으로 기거나 아니면 꺾어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런 내용에 힘을 실어주는 요소가 삼성전자가 금요일 날하고 오늘 주가가 연속으로 하락을 크게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결국 애플이 아이폰 5를 출시하고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그 합쳐져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순환 주기상으로도 지금은 좀 쉬어가야 될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금요일 날 하락이 강했고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또 나온다라면은 단기간에 조정이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고 좀 시간을 끌면서 하락폭이 더 커진다기보다는 시간을 끌면서 옆으로 기거나 아니면 조금씩 내려오는 형태의 진행을 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주가의 조정이 좀 더 있을 수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상승이 안 나왔기 때문에 거래소 시장이 주춤거리는 사이에 좀 단독으로 개별적으로 치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코스닥 쪽의 스마트폰 부품주들, 뭐 역시 여전히 그래도 업종에서는, 업종 내에서는 스마트폰 부품주나 관련 업종들이 좋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을 지금 조정 주는 타이밍에서 밀릴 때, 저점 공략을 하거나 아니면 또 이제 그 정치 테마들 쪽에서 지금 뭐 경선 관련해서 주가들이 막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또 외부 변수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저가 매수를 시도하신다면은, 지금으로선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정을 줄 수 있는 구간이니만큼 어떤 경우에도 종목이 올라간다고 해서 매수를 추격을 하시거나, 추격 매수를 하시거나, 따라가는 뭐 추격 형태의 그런 대응을 하시는 것은 안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조정을 줄 때 무조건 저가 공략을 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게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시장이 조정을 줄 수 있는 타이밍이니만큼 저가 공략을 하시되 스마트폰 부품주나 아니면은 또 정치 테마 쪽에서 저가 공략, 순환매를 예상하고 저가 공략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들어가시면은 지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포트폴리오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예, 포트폴리오도 지금 변화를 좀 줬는데요. 한전 기술이 지금 계속해서 7만 5천 원권 초중반권을 못 넘어가는 형태로 지금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돌파에는 좀 실패를 한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엔 조정을 좀 더 주고 가거나 아니면은 뭐 시간을 좀 더 끌거나 이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탄력 저하가 나온다라고 판단해서 매도를 좀 했고요. 7만 5천 원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조정을 주면은 또 재공약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그 스마트폰 부품주 쪽에서 멜파스를 매수를 했는데요. 매수가는 21,900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조정을 추가로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매수가 가능할 듯 하고요. 목표가는 24,0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9,500원 정도로 좀 짧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손절가가 크게 그 문제가 안 된다면은 그 손절가를 좀 넓게 보시고 추가 타이밍을 잡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좀 타이트하게 잡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까지 큰 뭐 문제가 없는 관계로 좀 유도리 있게 대응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반전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아직 탄력이 별로 안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전이 나오는 대로 바로 대응을 해서 매도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최병권 샘플러스 전문위원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실시간 시황과 업종, 종목의 흐름을 짚어보는 업종 스캐닝 시간입니다. 이성규 팀장님께 먼저 IT 운수장비 정유화학업종의 흐름과 특징 종목들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IT 업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큰 폭으로 아직까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좀처럼 뭐 반등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일단 저점 대비해서는 소폭 좀 올라온 모습이지만 여전히 무거운 모습이고요. 일단 IT가 일단 삼성전자가 저렇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일단 관련 부품주들도 약간 좀 부진한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업종 전체가 좀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그 애플사의 다 경쟁 업체죠. 경쟁 업체다 보니까 LG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회장에서는 1%대에 가까운 그런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에 이어서 관련 부품들이 할 수 있는 삼성전기도 뭐 1.9%대 하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LG디스플레이도 뭐 1.6%대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가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최대 경쟁 업체다 보니까 그만큼 타격이 클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좀 많이 좀 공존을 해 있고요. 삼성전자의 또 하나의 문제점이라 한다면 삼성전자가 최근에 들어서 110만 원 선부터 135만 원 선까지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지분들이 상당히 많이 좀 이렇게 작용을 했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그만큼 많이 작용을 했는데요. 그 작용을 한 만큼 외국인들이 많은 물량을 쥐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물량을 조금이라도 내놓게 되면 주가 자체가 좀 급락하는 양상들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실적세는 물론 삼성전자가 좋지만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타이밍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내놓고 그 물량들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는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들을 쉽사리 좀 판단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는 거 그런 점도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역으로 보게 됐을 때 최근에 삼성전자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일단 외국인들이 많이 물량들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물량들을 오히려 외국인들이 일부러 그렇게 매집을 해놓고 또 이렇게 팔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그 이전에 있었던 130만 원대의 그 공매도 물량들의 철회가 그렇게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좀 접근하실 때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상대적으로 좀 그래도 강한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0.67% 약폭권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그래도 양봉을 키워주고 있는 모습으로서 굉장히 좀 강하게 좀 탄력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선순환 구조로 따지게 됐을 때는 일단은 반도체 업종들 그나마 최근에 들어서 좀 분위기 자체는 좀 반전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점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LG전자가 그 스마트폰 사업부에서 좀 이렇게 부진을 떨쳐내고 실적이 나온다는 기대감에 최근에 역시나 LG전자도 바닥권이죠. 한 5만 5천 원대에서 지금 6만 9천 원대까지 거의 7만 원 가까운 그런 상승세를 한번 보였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필요감들이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 대비해서는 그렇게 지금 낙폭이 큰 상황 아니라는 것이 좀 위안을 삼을 수 있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는 고평가가 좀 약간은 덜 되는 경향도 있고 저평가가 덜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삼성전자가 130만 원 선 위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못할 때 역시나 그 부분들이 동종에서 같이 한번 좀 내려왔던 그런 모습들이고요. 일단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기 자체도 삼성전자에 이어서 외국인들의 보유 지분들이 어느 정도 움직이느냐 그런 것들이 매도세가 얼마나 좀 적게 출회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꼼꼼히 살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업종들 물론 LG 디스플레이 오늘 장에서는 1.8%대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지만 사실상 그렇게 수급이 무너진 상태는 아닙니다. 물론 계속적으로 좀 5일선을 자체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라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서 IT 업종들이 계속해서 좀 부진한 모습 보이면서 이 5일선이 무너지게 됐을 때는 오히려 뒤늦게 LG 디스플레이가 좀 급락할 염려도 있다라는 것, 단기적 상승에 대한 역시나 부담감들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오늘 삼성 SDI나 아니면 삼성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SDI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전력난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렇게 빠르진 않지만 시장에서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천천히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에 이어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좀 틀립니다만 일단은 LED 사업부가 LED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이렇게 부각을 나타내고 있죠. 아무래도 그것도 전력과 관계도 있고 신제품 수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이 LG 이노텍과 그리고 삼성 SDI가 말 그대로 전력난으로 인해서 좀 약간 그래도 시장에서는 그렇게 반응이 차갑지는 않은 모습이라는 거 그런 점들을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뒤이어서 운수장비 업종들 중에서 이제 자동차 업종들 한번 보겠는데요. 자동차 업종들 오늘 그렇게 뭐 강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0.4%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도 0.13%대의 강보합권에서 좀 움직이면서 전기전자 업종보다는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부품주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부 대형사들 제외하고는 중소형 부품주들은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에서 약간은 부품별로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 이게 어떤 업종이 더 좋다 유망하다 그런 관점이 아니라 부품주들이 어느 정도 반등 이후에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점들은 일단 완성차 업체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어느 정도 저점 특히나 현대차 한번 보시면 저점을 탈피한 이후에 그 다음에 저항선도 강하게 지금 돌파하면서 올라온 모습이고 약 25만원대에서 저항은 받고 있는 모습인데 수입차들이 워낙에 공세가 강하다 보니까 지금 완성차들도 약간은 내수 시장에서는 역시나 침체를 보이고 있고요. 어느 정도 많이 팔렸죠. 그동안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가 그리고 완성차 세계의 완성차 업체들이
상당히 그 좋은 모델들과 그리고 성능을 가진 그런 자동차를 저가에 내놓으면서 이 현대차, 기아차도 사실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역시나 현대차 완성차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크게 방향성을 찾고 있지는 여전히 못한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일단 현대차, 기아차 상당히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물론 IT보다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여전히 갈 수 있을지 하락할지는 향후에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는 점. 그래서 이 부분에서 혹시나 그 자동차 업종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물론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가져가서도 무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 관점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일단은 한번은 매수 차익 실현을 한 이후에 다시 한번 재진입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전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뒤이어서 조선 업종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오늘장에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업종 뭐 대표주기도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폭으로 떨어진 만큼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 3.2%대 굉장히 초강세를 보이고 있고 수급상은 굉장히 양호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고점에서 일단 저항대를 강력하게 지금 돌파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이것들이 강하게 돌파하고 있다는 뭐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거래량이 그렇게 장 초반에 많이 나오는 모습은 아니지만 오히려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 거래량이 적게 나오면서 저항대를 돌파한다는 것은 그만큼 매도하려고 하는 주체들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기다려보겠다 해서 아직까지는 실적 모멘텀 자체가 작용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전히 심리적인 그런 부담감들을 안고 있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좀 많이 개선된 모습이고 역시나 그 이평선이라든지 저항대 부분들 상당히 좀 강하게 돌파를 하고 있다는 점이 현대중공업의 약간은 좀 약간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그 이전에 있었던 27만원대의 저항선에는 상당히 좀 두터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27만원대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다시 한번 내려오게 되면서 이평선들이 다시 재배열되는 그런 구간까지는 조정 국면이 한 번쯤 올 수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보게 되면 삼성중공업이 그 이전에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하지 않았던 만큼 오늘장에서는 그렇게 강하게 상승세는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약 0.8%대에 그래도 강보권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대우조선해양도 현대중공업 못지않게 큰 폭으로 내려갔었죠.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그런 증시에 대한 기대감들, 특히나 유럽 부분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작용하면서 오늘장에서 현대중공업에 이어서 2.3%대 강세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은 상당히 강합니다. 수주하는 자체가 좀 현대중공업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낙폭도 적었지만 이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모멘텀이 발생하게 되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그런 부분들 기대감들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가장 부담감이 많은 것은 역시나 현대미포조선이다. 단기적으로 그 급등한 폭들이 그런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 있어서 역시나 추가적 상승세는 약간은 조정 이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런 점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TX 조선해양인데요. 그 STX 그룹주들 중에서 이제 조선 부분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상 STX 조선해양은 그 부채 레버리지가 상당한 기업이라서 웬만큼 경기가 회복된다고 해서는 주가 자체가 탄력을 받기는 상당히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STX 조선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렇게 시장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 하지만 과도 이탈했던 부분에 대해서 원상태로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 약 만원대의 그 지지선은 좀 유지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만원선에 한번 지지력 테스트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뒤이어서 그 조선 뭐 기자재 같은 경우들 강세를 좀 보이는 업종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일단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이 조선 기자재 부분들로 옮기지만 피팅으로 해서 기계 업종과 좀 동반해서 움직이는 모습들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 차트상에서도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항대도 좀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장에서 일단 보시게 되면 밑꼬리를 좀 크게 단 모습이죠. 그런 점도 상당히 강하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이 정유화학 업종들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화학 업종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유가가 안정세에서 다시 한번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유가가 그렇게 폭등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정유주들이 어떻게 보면 상승 탄력을 이 부분에서 제한시킬 수 있다는 거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 오늘장에서 0.29%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SOL 같은 경우는 0.45%대 역시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과거 같은 정유주들의 큰 영광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 그 점들을 명시하시면서 지금 이 부분에서 혹시나 저점에 매수하셨다면 물론 배당까지 보호한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보유할 만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일부 차익 실현하시는 것도 좀 좋은 전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독 그 GS의 상승세가 굉장히 강했는데요. GS 같은 경우는 물론 정유에 대한 비중도 크긴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보게 되면 그 유통업 쪽으로 많이 좀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면서 약간은 정유 쪽에서 부진할 수 있는 측면들을 이 유통 쪽에서 방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작용하고 실적 성장세도 좀 상당히 강한 모습이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이 화학 업종들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LG화학과 호남석유 같은 경우는 저점을 계속해서 좀 높이는 모습이죠. 그리고 아무래도 그 유가가 물론 상승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모습들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판매로 이 상품 가격을 전이할 수 있는 여건들은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유가가 어느 정도 상승세를 멈췄을 때는 다시 한번 이 화학주들이 오히려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력난이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태양광 관련 업종들이 전세계에 있는 기업들이 약간은 좀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역시나 파산 소식이라든지 구조조정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약간은 태양광 업종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불어주고 있지만 사실상 전고점들을 다 돌파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어려워 보인다는 거. 그 점은 우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장 일단은 정유화학 업종 중에서도 일단은 화학 업종들 상당히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거. 그리고 자동차 업종들은 약간은 좀 이렇게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다는 점 좀 키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정태훈 팀장께서는 철강기계 금융건설 짚습니다. 네, 철강 업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어떤 중국의 어떤 기대감 때문에 중국 그리고 어떤 유럽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시장과 동반된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쪽에서는 포스코 0.9% 정도 그리고 현대제철이 현재 보합권 정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 쪽에서 현대하이스코의 상승세가 좀 상당히 눈에 띈다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33,000원에서 지금 이제 47,000원까지 상당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현재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어떤 그 현대하이스코 같은 게 잘 아시다시피 그 자동차용 냉연 강판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대차라든지 기아차에 대한 안정적인 매출적 확보가 되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현대차, 기아차 어떤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생산 능력, 그러니까 즉 생산 캐파에 대한 확대가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최근에 상당히 좀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현재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꾸준히 매수를 해주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외국인들이 매수세요. 어쨌든 최근에 이 종목의 주가를 주도하고 있는 주체가 어쨌든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동향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타 종목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동국제강이 아침 쪽에서 0.6%, 뭐 세아제강이 0.2% 정도 현재 강보합권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게 된다면 세아특수강이 어제 바닥권에서 좀 그 탈출 시대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대를 보게 된다면 19,500원 전에서 어떤 그 중기 이제 장기적인 바닥을 탈피하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아침 쪽에 3.2% 뭐 뚜렷한 이유는 없습니다. 바닥 탈출이 어떤 기술적 반등 그 수준 그 이하 큰 의미를 두시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말씀 한번 드려보시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대한제강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가격대를 보게 된다면은 막 이 종목도 한 6,700원 정도 이제 바닥권 탈피 움직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전에 시세가 상승 대한제강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상당히 시세가 강하게 나섰던 부분들에 대한 어떤 다시 한번 2차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 조금 상기를 하신다면은 차트에 대한 대응을 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계업종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두산중공업이라든지 그리고 두산인프라커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수급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게 되면서 어떤 바닥 탈출에 대한 부분 이번에 조금 그 전체적으로 추세를 조금 전환시키려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두산중공업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어떤 중국에 대한 모멘텀도 있긴 하지만은 최근에 어떤 전력 대란에 대한 부분들 그런 스마트 그리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테마가 동반
전반적으로 형성이 되게 되면서 아무래도 그 발전 설비, 그 발전 플랜트에 대한 어떤 우리나라 최강자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고에서도 어떤 아프리카라든지 그리고 중동아시아인가요? 그쪽에 계속해서 발전 플랜트 관련된 광고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수혜, 원자력 발전소가 지금 이제 가동을 많이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추가적인 발전소에 대한 수혜에 대한 그런 얘기도 나오게 되면서 최근 상당히 많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차트 같은 경우도 65,000원 정도 부분까지 상승을 했는데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외국인 수급이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국에서 어떤 그 제조업을 살리는 정책이 나올지 아니면 내수 경기를 살리는 정책이 나올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본다면 내수 경기를 살리려는 그런 정책이 나오게 된다면 두산중공업 그리고 마찬가지 두산인프라코 상당히 큰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보신다면 요 종목을 대응하시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에도 아침 쪽에서 2.11% 정도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한라공주 같은 경우는 -3.35% 정도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당히 좀 말이 많은 종목이죠. 한라공주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에서 어떤 그 매수권이라든지 그리고 비스티온에서 공개 매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은 요 종목이 어떤 주가 단기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던 적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 기업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종목은 좀 저가 매수를 좀 자제하시는 편이 좋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엔진 1.86% 정도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카본이라는 종목이 3.22%.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게 된다면은 SNTC가 1.69%, NK가 1.05% 정도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은행업종 그리고 증권업종, 보험업종 나눠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침장에서 뭐 금융지주사들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 그리고 뭐 BS금융지주 같은 그 금융지들이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금융지주, 그 KB금융지주 같은 경우 0.9%, 우리금융 0.44%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보험업종만 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최근에 그 손해보험 회사들 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늘 아침 쪽에서는 삼성생명, 대한생명, 동양생명과 같은 생부사들의 흐름이 1% 내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에 이성규 팀장께서 통신, 유통, 음식료 업종의 흐름을 살펴봅니다. 네, 지금 통신 업종도 지금 약보합권에서 좀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최근에 그 SK텔레콤을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되면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무려 바닥권에서 굉장히 높은 폭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12만 원대에서 무려 15만 원 선까지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는데요, 20% 넘는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저항대라든지 그런 것들을 상당히 크게 좀 돌파한 모습이고요. 그 두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굉장히 저평가라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고, 저평가라는 측면과 함께 역시나 그 현금성 흐름들이 상당히 좋은 기업들이죠. 이 통신주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에 대한 그런 확실성 자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무려 한 7%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상당히 뭐 한 3%대로 좀 낮아진 모습이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상승폭은 상당히 커졌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과거에는 이 통신주 들이 그냥 단순히 그 전화 요금만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수익성을 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 콘텐츠 사업과 연계하면서 상당히 좀 다양한 사업 구조들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기존에 어차피 투자가 돼 있는 그 통신 설비를 통해서 다양한 수익 구조를 좀 만들어낸다는 것이 이 통신주들을 다시 한번 제2의 성장이 올 수 있는 그런 시기로 좀 만들어주고 있는 듯 그렇게 보이고요. 다만 오늘장에서 같은 경우는 그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은 최근에 워낙에 강했습니다. 지금 KT 같은 경우도 일단은 보시게 되면 상당히 강한 폭으로 좀 상승을 했었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 지금 오늘장에서 조정이라고는 지금 이거는 조정이라고 볼 수도 없고 이거 지금 특히나 LG U+ 같은 경우는 무려 단기간에 10% 넘는 좀 상승세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그냥 피로감에 의해서 약간은 좀 쉬어가는 단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추격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부담되는 가격들은 아니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많이 자금들이 들어왔다는 거는 단기적으로 이 통신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금들이 또 대량으로 들어갈 확률은 굉장히 적다라는 거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역시나 뭐 괜찮습니다. 배당 수익력이라는 부분들 상당히 좀 탄탄하게 밑을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 딜이 이어서 현금 흐름성이 상당히 좀 뛰어난 기업들이라는 거, 그리고 아직까지 위기가 해소된 것이 완벽히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위기감들이 계속해서 불거지게 됐을 때는 그래도 우상향으로 좀 갈 수 있는 힘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독 지금 이 유통주들이 좀 강한 모습인데요. 유통주들을 잠깐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최근에 들어서 유통주 1위 기업이라 할수 있는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약 1.29%대의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이어서 이마트라든지 뭐 현대백화점 1%대 그리고 2.5%대의 상승세 역시나 보여주고 있고, 좀 신세계 같은 경우도 2.5%대의 역시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업종들이 이렇게 강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죠. 최근에 뭐 저평가 측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대목이라는 그 추석이 다가오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이고, 사실상 유통주들 뭐 소비 불황이라서 안 좋다 안 좋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헤쳐가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업들입니다. 말 그대로 소비자들이 비싸서 안 사게 됐을 때는 좀더 싼 제품으로 교체를 할수 있는 자기네들 나름대로 원가 조절을 할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기업이죠. 그래서 유통주들 여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들이라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뒤이어서 이 음식료 업종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 업종들 최근에 들어서 좀어 그래도 좀 긍정적인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그 국제 상품 가격 하락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리온 같은 경우는 급락세를 역시나 면치 못했죠. 스포츠 토토 사업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작용을 하고 있지만, 긍정적이니까 기본 펀더멘탈 사업 자체에서는 괜찮은 점들 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뒤이어서 나머지 업종들도 역시나 그 원재료 하락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는 관계로 이런 부분들은 향후 추이가 좀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정태근 팀장님의 테마주 흐름 정리입니다. 네, 일단 아침 쪽 테마 쪽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곡물 쪽하고 그리고 대선 테마 쪽을 좀 들썩이고 있습니다. 아침 쪽에서 그 박근혜 테마 그리고 문재인 테마가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침에 좀 나온 소식을 좀 보게 된다면은 그 리얼미터가 뭐 중앙일보 공동으로 실시한 대선 차기 주자 선호도 조사를 보게 된다면은 박근혜 후보가 47.6%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43.1% 기록하게 되면서 민주당 내 안팎에서 지금 현재 문재인 그 대선 후보가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들이 아침 쪽에 좀 호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쪽 테마 먼저 한번 살펴 좀 보게 된다면은 아침 쪽 우리들 제약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1.4% 정도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들 생명과학이 9.69% 정도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신다면은 뭐 바른손 6%, 뭐 조강페인트가 5%, AMP가 이제 7%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 상당히 고른 상승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그좀 언급을 하고 싶은 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 생명과학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좀 이제 그 바닥을 조금 다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것 같은데, 1차적인 반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좀 2차적인 그 반등을 좀 노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의 어떤 반등 같은 일시적인 어떤 반등을 좀 봐야 될것 같고,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면은 좀 추세를 완전하게 돌렸다 좀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신다면 거래량 상당히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기 때문에 어떤 그 악성 매물 물량이 좀 전부체적으로 좀 소화됐다고 봐야 될것 같은데, 악성 매물 물량을 얼마만큼 세력들이 좀 받아내는지 그 부분이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곧바로 올라기보다는 한번 정도 어떤 눌림목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보게 된다면 바른손이 상당히 조금 그 가장 좋은 케이스가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바른손 같은 경우 어떤 그 세력 테마주 접근 방법에 대해서 그동안 상당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바른손 같은 경우 1차적인 시세가 유발이 되고 난 다음에 거래량 상당히 많았었죠. 그리고 어떤 가격에 대한 조정이 지속적으로 나왔었는데, 어쨌든 반등이 그 매물 어떤 그 악성 매물에 대한 부분이 전체 소화가 되고 난 다음에 1차적인 반등이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다시 한번 쉬고 다시 한번 2차적으로 반등 시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패턴을 잘 한번 기억을 하신 다음에 우리들 제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차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우리들 생명과학도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 우리들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바른손과 같은 어떤 대응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리고 박근혜 관련 주 아침 쪽에서 비트컴퓨터 뭐한 4%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아바방 컴퍼니가 3.28%, 보령메디앙스가 지금 현재 3% 정도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보령메디앙스 그리고 아바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추세를 보게 된다면 아직까지 어떤 기간 조정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게 된다면 거래량 상당히 많이 죽은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눌려주게 된다면은 그때는 한번 접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아가방 컴퍼니 그리고 보령메디앙스 같은 경우는 기간 조정이 조금 추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면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주 흐름 잘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KI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들려주시겠어요? 네, 미 증시는 경제지표주에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보합세인 1946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 가스, 운수, 창고, 보험 등이 상승세인 가운데 전기전자, 의료정밀 업종이 큰 폭 하락 중입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외인 매도로 2%대 하락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기에 지수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1900포인트까지 조정 시에 매수 관점 대응하는 건 전략이 필요합니다. 고배당주와 하반기 이익 개선 종목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을 공고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 주셔서 어디 준비하셨습니까? 네, 태양광 전문 기업인 신성 솔라에너지입니다. 최근 홍콩 업체와 700만 달러 규모 태양광 모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제품은 9월 미국에 납품돼 미국 시장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미국은 지난 5월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려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한국은 이로 인한 수혜가 예상됨에 따라 신성솔라에너지는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해왔습니다. 미국 고효율 태양광 모듈의 UL 인증도 지난해 12월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네, 자 신성솔라에너지, 일본 시장에서도 진출할 계획이라고요? 네, 기존 유럽 시장을 벗어나 매출을 다변화하고 있는데 미국뿐 아니라 일본 태양광 시장도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7월부터 20년간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사들이는 기준 가격 제도 도입으로 태양광 시장 수요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신성 솔라에너지는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해서 일본 태양광 제품 인증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김호식 사장은 이번 미국 시장 진출은 수출 시장 다변화의 첫걸음이라며 일본 등 해외 신규 시장 개척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신성 솔라에너지 투자 전략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네, 현 주가는 PBR 0.7배로 자산 대비 밸류에이션은 약간 저평가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수주 감소로 적자 전환하며 주가도 하향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 가격대에서는 기술적인 반등 10% 목표로 작게 접근 가능해 보입니다. 매수가 2,500원에서 2,700원, 목표가 3,000원, 손절가 2,000원 제시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신성솔라에너지 유럽시장 수출을 벗어나서 매출을 다변화하고 일본 시장에도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KIC 투자자문 김성원 이사의 추천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시장에 대한 진단과 또 업종 종목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린 우진 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그리고 골든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팀장과 함께 오늘장 출발 흐름 짚어봤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11시부터는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뭐 슬금슬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하지만 또 시장의 방향성이 뚜렷이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나 아마 그 누구도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그동안 이제 손실 폭이 좀 줄었을 때 이때 어느 정도 좀 현금을 확보를 해야 될 시점인지 아니면 좀 더 홀딩하면서 수익권을 한번 돌려봐야 되는 시점인지 등등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럴 때 이제 혼자서 고민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는 하나보단 둘이나 셋이 났다고 저희 베스트 종목 상담에 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포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함께 머리 맞대고 의논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블로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는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많은 자료 얻어가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 블로그 활용하신다면은 시간의 제약 받지 않고 많은 자료들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한 번씩 들러봐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